프로님 카루토리 중에 뭐가 재밌었나요? 메르세데스요. 여기는 원킬 나요. 링크 없어도 이런 식으로 사냥하면 됩니다. 여기서 F4 이번에 새로 받은 스킬이죠. 이거 쓰면은 추가타가 나가가지고 애들이 막 잡아줘. 못 잡는 부분을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경유지대보다 경험치가 잘 오르더라고요. 경유지대가 1분에 3억 정도라고 하면 여기가 4억 정도? 대신에 마리수는 포기해야 됩니다. 버닝 빨로 미는 거니까 잘 잡죠. 생각보다 예전에 그 메르세데스가 아니야. 여로에서 고생하던 메르세데스는 끝났고 덜 고생합니다 요즘엔. 아, 룬 떴으니까 저기가 볼까? 현상금 쿠폰 있잖아요. 쿠폰 죽순 상점에서 쿠폰 사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이거 폴로프리토 입장권, 요거 꿀이에요. 은근 여러분들 사냥하실 때 부캐 키우시는 분들은 꼭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면은 무조건 폴로야. 다음에 폴로 뜨겠지? 한 30초 뒤에 가면은 폴로 떠주겠죠? 그게 뭐 시간이 있다던데, 순서가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폴로가 뜨면 바로 들어가줘야 되고 프리토면 조금 있다가 입장해줘야겠지. 아, 이거 가려고 그랬어요. 폴로. 자, 두 번째 폴로. 아, 룬 깠는데 이거 프리토 두 번 뭐야. 아, 그리고 지금 서든 패션 폴로 프리토 1에 도와주기. 아, 장난해? 너무 섭섭한데. 쿠폰 다 썼는데 지금. 룬도 빠졌고 경험치 측정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이거 하고 경유지대 잠깐 가서 경유지대랑 좀 비교도 해보고, 왜냐면은 아, 경유지대가 더 나을텐데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1분에 약 2억 2천 정도, 2억 2천만 정도 먹는 것 같고, 경유지대 가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분에 2억 2천, 2억 2천. 이상한데? 생각보다, 아까보다 안 먹는 것 같아. 여기서 똑같이 한번 사냥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오! 보스 잡을 때 극딜뽕에 쓰러지시겠네.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일단 배경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그 연계를. 그게 좀 걱정이죠. 나름 90억 세팅인데 한 2분 3분 커 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아, 실피디아 한번 써볼까? 아, 그 실피디아 댓글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실피디아도 한번 써보고. 아, 뭐 엔드 가보자. 아무튼 여기서 레벨업을, 아 뭐야. 야, 가운데서 하자 이왕 하는 거. 99.99 레벨업. 아, 219지? 219니까 여기서 이제 비약 먹고 레벨업을 할게요. 요거 성장의 비약 원래는 229까지 1레벨업 하는 거라 220대에 써주는 게 가장 효율은 좋지만 싫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이거 먹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익성비가 아니고 요거 하나 둘 셋. 그렇지. 자, 이렇게 220레벨 찍었고, 그리고 어빌리티만 좀 돌려볼까요? 어빌리티 마을 가서.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공격력 27. 그러니까 보공이 제일 베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건 쓸 필요가 없지. 그리고 아, 매백 뭐야. 매백 말고 보공, 보공. 공 27 또 나왔고. 오! 차례. 우와, 나머지 돌려보자. 이거 약간 축해 아니야? 드랍 8%.
아 근데 아웨글 어차피 지금 쓸 필요는 없으니까. 아 아래는 안 떴다. 와 나이스. 이렇게 하면은 265%에다가 만약에 고보킬 먹으면은 285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스댐이 갈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제대로 세팅 해봐야 되겠다. 잘하면 진짜 잘하면 스댐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사냥을 안 하니까 리프 토네이도를 빼고 그 다른 스킬로 넣을게요. 그 이슈타르라든지 다른 친구들로. 이렇게 하면은 이슈타르가 59레벨이에요. 오. 아 맞아, 슬샵 장갑 사라고 했었는데 슬샵 장갑 한번 볼까요? 궁수 장갑에서 6천만원? 궁수꺼 6천만원이니까 근데 장교불이네. 다 장교불이죠 원래. 이거 하나 사죠. 네 이거 사서 6천짜리 사서 스위칭을 하면서 하면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 오늘이 마지막 메르세데스 녹화일 것 같고요. 보스 돌기 전에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로 추추 같은 경우에는 7레벨 7레벨을 찍었고 레엘렌 심볼은 2레벨을 찍었습니다. 아 여기는 원래 없는 부위예요. 이게 메르세데스가 반지가 이벤트링 하나 정도가 있으면 좋은데 그걸 하질 못해가지고 조금 빠져있는 부위도 있긴 합니다. 댓글 중에서 연계 스킬도 많이 올려놓으면 좋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스킬이 안 나왔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슈타르 조금 위주로 찍었고요. 리프 토네이도는 최대한 뺀다고 뺐지만 29레벨이긴 합니다. 그리고 레일은 드림브레이커도 제가 좀 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이거 저 아니고요. 이분은 저보다 훨씬 세신 분이지만 나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 아닙니다. 아무튼 지금 드브 같은 경우는 50층 갈 수 있습니다. 버프 써주고 대충 한번 해볼게요. 캔슬부터 해야지. 아 연계부터 스택부터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저 이제 잘하죠? 이거 위에서 뜨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평소에는 이슈타르로 잡고 그 시간 아니면은 나무가 좀 많이 터져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색깔 금방금방 바뀌죠? 이런 식으로. 차지 드라이브만 꾹 누르고 있어도 생겨요? 아 그래요? 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 영상 보면서. 프리저는 죽을 일이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10개만 좀 사놓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전영비 먹고 고보킬 먹고 30분 레드 그린은 있어 보이려고 먹고 길축 하나 써주고 요 정도면은 되겠죠. 아무래도 보스를 많이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조금 미숙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스택을 좀 쌓고 불에는 뿌리고 크리티컬 리인포스 페이지업 3, 4, 5, 6, 1번 하고 자 이거 이러면 잠깐만 야 이러면 안 돼. 왜 이렇게 느려. 아 근데 되게 세요. 진짜. 오 마지막 안 돼. 아 잠깐만 못 가잖아. 아 이거 올리지 말아야 되겠다. 카쿠몬 안 올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끼리만 맛보기라고. 아 이거 아닌데. 나 잘했는데. 긴장을 했나? 이게 연계만 배워온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기본적으로 손이 있어야 돼. 10스택이 되면은 F3 F5 홈키 페이지업 F6 쓰고 다 들어가. 유준성님 슈퍼채팅 2000원 룰렉 결과는 226성 투표. 감사합니다. 슬롯의 여단 방송 추가하자. 뭐야 왜 끊겨 이거. 에이.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르칼라가 끊기긴 했어요. 네 끊기긴 했는데 아마 상태 이상 때문에 끊긴 것 같고 연계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순식간이죠? 이번엔 좀 제대로 하자. 가자. 그렇지 한 줄 깎고 걸려. 이렇게 두 줄 까고 마지막은
이르칼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 잘 안 보이시죠? 아, 방송을 모르네, 핑크빈. 스킬은 화려하고 잘 쓰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카오스 핑크빈 최초 처치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노말 시그 같은 경우에는 그 새벽에 연습한다고 하다가 연습 모드로 안 들어가고 실수로 그냥 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연습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F3, F4, F5 버프 다 써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르칼라, 야 바뀌어. 그렇지, 회오리도 안 걸렸어. 끝낸다. 아, 못 끝냈어. 자, 연계로 마무리. 아, 여러분들 프로님 카루토리 중에 뭐가 재밌었나요? 메르세데스요. 가자 가자 가자. 바인드 걸고 들어갈게요. 바인드. 자, 버프 써주고. 어, 어, 왜 잘못 썼는데? 감사합니다. 226점 투표권. 양다리 하지 말고 여장 방송. 진짜 시청자 떡상 가능한데 유. 어, 불조심 불조심. 그렇지. 다시 가 다시 가. 걸어가 걸어가. 체력 깎이는 거 봐. 와, 체력 깎이는 거 봐. 와, 소름 돋는다. 잡았다. 와, 저도 처음 해봤는데 진짜 빨리 까네요. 가겠습니다. 어디 갔어 얘? 아, 깜짝이야. 다시 천천히 천천히 뛴다 뛴다. 어, 안 뛰어. 한번 뛰고 바로 그냥 로얄 나이츠 쓰고. 이동하고. 아우, 타이밍 놓쳤어. 아, 잘했는데. 못 봤어, 못 봤어. 아, 그 정도예요. 프리드가 없으면은 켜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어딨어, 어딨어. 메르세데스는 이게 좋네. 멀리서 공격 가능해가지고, 어, 저거 막 튕겨서 죽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반피해서 바인드를 걸고, 극딜을 한번 써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서 체력 좀 깔게요. 야, 보자. 됐어 됐어 됐어. 마인드 없어. 아, 되네 되네. 바로 처음에 한 70%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깨는지 지켜볼게요. 아, 고마워요 고마워. 준비하고 들어갈게요. F 홈키 페이지업 1번 눌러주고. 아, 뭐야, 저거 안 됐어? 일단 이슈타르. 아, 이슈타르가 아니고 저 뭐야. 이르칼라. 오, 반피 조금 안 되긴 했는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극딜 준비하고 순 패턴 들어오면은 극딜 한번 날리겠습니다. 어, 들어온 것 같은데.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잘 피했어. 깔끔했다. 진짜.
그렇지. 아, 마무리는 했는데. 아, 한 4분 정도 걸렸나요? 4분? 듀블이 지금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는데 메르세데스 4분이면은 차이는 확실히 많이 나긴 하죠. 연습 많이 했는데 연습한 거 치고는 조금 아쉽네요. 아, 극딜 때는 진짜 근데 짱이다. 바인드 한번 걸어주고. 아이고 힘들긴 한데. 와, 극딜 때는 좀 많이 까는 느낌? 좋아. 네, 여기까지. 보스는 다 깬 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다음 직업을 좀 뽑아야 되는데 조금 많아요. 끝번호가 127번이니까 127번으로 설정을 하고, 캐릭터가 지금 호영이 좀 많고요, 엔버도 좀 많고, 블래스터도 좀 많아요. 무조건 한 번입니다. 연습 없고요. 원하는 거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면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해 주신다 하면은 저는 뭐가 걸려도 괜찮아요. 다음 직업 뽑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다음 직업은, 자, 127번 마지막이에요. 자, 돌려. 24번. 그러니까 24번이 어떤 직업이냐 따라서 다음 캐릭터가 정해집니다. 24번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요거 호영으로 가겠습니다. 호영으로. 템 세팅은 오늘 바로 안 하고요. 46번은 뭐냐, 엔버. 아, 엔버도 걸릴 수 있었네. 뭐 등등. 124번이죠 124번 불. 자, 여러분들 호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호영 같은 경우에는 테라버닝으로 안 갈 거예요. 왜냐면 닉네임이 이미 나름 두 글자라고 그거 지우기가 조금 아까워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테라버닝 직업이 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컨텐츠로 한번 써볼까 합니다. 메이크 원킬 섀도어 새로 육성을 해서 정말 빨리 우리 메르세데스 1시간 반 만에 끝냈던 것처럼 메이크 원킬 섀도어로 무교템이나 빌릴 수 있는 템은 다 빌려가지고 1시간 반보다 조금 더 빨리 한번 200까지 찍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좀 해올게요. 비약 저번처럼 2주 아니면 3주 정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메르세데스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올려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호영은 지울게요.